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얘기해보자면 진짜 걔 레전드 썰이 스토커가 있었어요. 그 날부터 계속 꾸준히 4천자에서 5천자가 가볍게 넘어가는 메일을 매일매일 다른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무시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또 이런 내용이 오는 거야.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대화도 나눠본 적 없지만 고민은 뭐냐고요? 어? 없는데? 나 되게 행복한데? 요새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요. 방송적으로는 되게 행복해요. 재밌어요. 옛날 생각 좀 나네. 옛날에 진짜 레전드 일 많긴 했어. 18년도 19년도 때 재밌기는 재밌었거든요. 좀 아쉬웠던 게 그때 어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 조아킨 너무 호구 같았어요. 그때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얘기해보자면 진짜 걔 레전드 썰이 스토커가 있었어요. 그 스토커 때문에 제가 얼굴 공개를 안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때 당시에 메일단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을 했었어. 메일을 보내는 악질 단체라 해서 메일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랬단 말이야. 엥? 메일단? 그게 진짜 있는 거야? 에이, 밈이겠지. 근데 제 방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토커의 첫 시작은 뭐였냐면 한 4천자가 넘는 매우 긴 메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아지님, 저는 닉네임 땡땡을 쓰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 메일의 주된 내용은 양아지님이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심지어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저 바보 같은 생각으로 취급하기에는 생각과 잘 들어맞는 근거가 스스로 고려하기에 충분히 많았습니다. 근거의 내용으로서 방송에서 애청하신 아 죄송해요. 방송에서 애창하신 싸구려 커피와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발이 차오른다 가자 등의 저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노래들을 부르거나 알고 있는 것, 제가 목소리 떨림을 숨기기 위해 노래 가사 들어가기 전 아 하고 운을 떼던 것, 제가 즐겨 쓰는 말투인 뭐뭐다 이 말이야 자주 사용하신 게 있습니다. 아지님이 왜 저를 알고 있는지, 지금까지 아지님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내용인데요. 이게 진짜 엄청 기계, 진짜 거짓말이에요. 4천자 넘게 써져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이걸 보고 뭐지? 왜 이러는 거지? 극한의 콘셉트인가?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결론은 그냥 무시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그 날부터 계속 꾸준히 4천자에서 5천자가 가볍게 넘어가는 메일을 매일매일 다른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도 무시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또 이런 내용이 오는 거야.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대화도 나눠본 적 없지만 사랑합니다 양아지님. 아 죄송합니다. 네 뭐 그래서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그 존귀한 이름 석자는 언제쯤 알려주실 건가요? 나중에 만나자마자 확 면전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외쳐버리게요. 이런 문구와 함께 이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또 메일을 보니까 본인이 내 이름을 막 정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본명이 있잖아. 근데 본인이 멋대로 내 이름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이름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본 듯한 경외감. 아니 근데 진짜 그러고 점점 심해졌어. 1시간 정도 되는 영상들을 보내면서 본인이 그냥 혼잣말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더 심해져선 이제 본인의 카카오톡 그리고 본인의 전화번호 이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카톡에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우결 느낌으로 합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규식님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좀 달달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단 말이야. 알지 알지? 근데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또 메일을 보낸 거야. 어째 메일을 보내는 빈도가 높아져서 걱정입니다. 자제하려고 했지만 거리감 느껴지는 이 말투도 버릴 타이밍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말 놓고 싶으니까 말 놓을게. 자는 거 방해했다면 미안해. 넌 눈치가 빠르니까 내가 특정 부분 이후부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알았을 거야. 방송을 안 본 건데 빠르게 이야기하자면 주식님하고 질투나게 놀았던 게 이유야. 야 난 내가 질투 같은 거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의외로 꽤 강한 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트위터 좋아요 같은 걸 누르잖아요. 옛날에 본인이 트위터 좋아요를 받았을 때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줘서 좋았다 라고 적어두면서 질투에 대한 내용을 왁 적어두더니 나중에는 또 빠르고 직접적인 대화의 수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음에는 디스코드 아이디라도 적어둬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둔 거야. 이거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본인이 남자친구인 것 마냥 행동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 아 커피 지금 저녁 먹고 있는데 아 옛날 생각이 나서요. 내가
소속사한테 말하기 전에 방송이나 얘기를 했어. 짜증나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손 넘으려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이런 연락들이 왔다. 내 남친인 척 굴지 마라. 남친을 사귀어도 넌 안 만난다. 메일 보내지 마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뭐 미안하다고 했었나? 그러고 아예 차단을 하려 했는데 문제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당신을 찾지 못한 탓입니다. 뭔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 같긴 한데 목소리가 달라서 무시하기도 했었고요. 가족이 와 있는 탓에 시간이 없어서 진득히 찾아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선물로 고양이 인형 귀여운 놈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전해주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인형보다는 꽃으로 준비할 걸 그랬나?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대놓고 이런 식으로 나를 찾고 있다, 실제로 찾고 있다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 내 지역에 뭐뭐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나도 너가 산책 다니는 그 시간 그 근처에서 너를 찾아다녔어. 뭐 이런 메일이 계속 오는 거야 진짜. 나중에는 나한테 선물까지 보내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선물을 보내면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군지 모르고 아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너가 좋아한다니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또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내가 그때 너무 예민했던 게 뭐냐면은 그럼 쉬는 날 새벽 시간에 도어락이 울리는 거야. 삐삐삐삐 하고 울리면 어? 뭐지? 싶은 거야. 심지어 가족들도 안에 있었고 올 사람이 없으니까 설마 걘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누가 나랑 실수로 부딪히거나 나한테 다가오면은 정신이 찡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새벽에 좀 산책에 나가잖아요. 어떤 남자가 나한테 슥 하고 다가오는데 길가가 넓은데 나한테 다가오니까 숨이 멎는 거야.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때 아니다 싶어서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친구들이 쌍욕을 받는 거야. 이런 놈을 봤나 하면서 이게 제정신 아니다 막. 아니 이거 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소해야 됐나 막 그러고 애들이 너 소속사 있지 않아? 거기다 말해봐 하는 거임.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 매니저님한테 참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게 메일을 보관해라, 이런 거를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어라,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신이 안 좋을 테니 차단을 하고 있어라 하면서 이제 다른 메일을 만들어주셨어. 샌박 메일 있잖아요. 그때 이제 샌박 메일이 생긴 거거든? 그래서 나도 아 어쩔 수 없지 무시해야겠다 했는데 저때 이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 메일 쓴 사람도 미안하다 조용히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메일 쓰고 아예 사라지겠다 했는데 그냥 난 차단해버렸어. 그런 식으로 넘겼는데 정말 저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얼굴 공개하시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아 진짜 사생활이 없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대처가 좀 아쉽다고 했었잖아. 그냥 지금 생각하면 무시하고 할 일 했으면 됐는데 그냥 괜히 아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질질 일을 끈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유튜브로 공개 그러시? 그땐 내가 이렇게 유쾌하게 말할 자신이 없었어. 지금 그냥 옛날 얘기다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었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